부드러운 작은 새 안에 둥지들 봉기 나누다 사랑해서 더 아팠을까 바람 따라 멀리 간다네 이토록 아프게 보낼 테라면 울지 말 것을 아직 온기 남은 흰 등지에 그리고 강민정 씨 노래가 너무 슬퍼요. 송인 상반기 때 나오셨죠? 어떻게 알았어요? 잘 기억하시네. 떠날 수 없는 당신. 아니 안 돼요. 뭐, 안 되죠. 아, 저 안 돼요 안 돼. 그래서 안 됐잖아요. 맞아. 노래 제목 따라간다. 안 돼요 안 돼. 맞아. 그래서 저기 바꿔가지고 나왔어요. 그 본인 노래를 직접 갖고 나왔어요? 네. 그럼 상반기 때 왜 본인 노래 안 불렀어요? 아, 본인 노래 하면은 점수 못 받을까 봐. 그래요. 점수가 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래요? 할 수 없죠. 뭐. 그래요?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자, 정희성 선생님 상반기 때 안 돼요 안 돼 불러서. 아, 제가 그건 기억해요. 기억해요? 네, 응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연에서 자기 노래를 부르려면은 압도하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거든요. 그 오늘 노래하신 게 전체적으로 지루한 느낌을 받았어. 본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좀 임팩트 있게, 임팩트 있는 부분은 좀 더 임팩트 있게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무난해 전체적으로. 압도를 하긴 하셨는데 작곡가들은 예리하잖아요. 한번 김진용 선생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래요? 선생님 어떠셨어요? 아, 우리 정 선생님 얘기가 정답이에요. 사실은 자기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남의 노래면 잘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해요 사실은. 원만큼 노래를 잘해서는
그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어요. 내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 보니까 노래하는 태도는 이렇게 노래를 대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. 좋은데 호흡이 좀 짧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호흡을 좀 길게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아까 우리 강민 선생님께서 노래도 해봤지만은 그 노래를 이렇게 한 마디나 두 마디, 세 마디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이 노래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라도 이렇게 호흡하는 거 많이 이렇게 연습하십시오. 건강에도 좋으니까요. 자, 감사합니다. 그래서 동호 가수는 호흡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연습하시는지요?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에 힘이 많이 딸리더라고요.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를 저는 좀 합니다. 그게 노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하루에 네. 뭐 한 다섯 개씩이라도 하시면 윗몸일으키기 하면서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? 아니죠. 그거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배심이 길러지니까 자연스럽게 노래가 잘 나오더라고요. 어때 좀 도움이 되셨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. 내일부터는 윗몸일으키기를 해서 예. 송인 노래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예, 명곡을 불러주셨는데 결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